메이크업 아티스트 수피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자 아이돌 메이크업인데요.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모델로 와주셨어요. 제가 전담하고 있는 현역 아이돌 슬기씨인데요. 오늘 슬기씨가 아이돌 메이크업 모델로 와주셨어요. 슬기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슬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이 지금 현재 돼 있으셔가지고 약간 커버업으로 수정 메이크업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청아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슬기 씨랑은 여러 번 작업을 많이 해봐가지고 솔직히 되게 익숙한 얼굴일수록 메이크업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왠지 빨리 진행이 가능할 것 같네요. 수정 메이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얹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뭐 컨실러나 어두운 베이스를 올려버리면 붕붕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얹어서 그냥 깨끗한 피부 연출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 메이크업을 진행할 때는 기존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두들겨서 흡수시켜주는 게 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는 수정할 부위만 일단 두들겨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이럴 때 많이 얹으면은 화장이 떡져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양은 안쪽에만 발라서 바깥쪽으로 퍼트리는 방식으로 양 조절을 조금 할게요. 얼룩이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커버해 줄게요. 처음 묻혔던 양으로 얼굴 전체를 지금 수정을 했어요. 그만큼 수정 메이크업에서는 파운데이션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 커버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파우더로 잡아줘야 지금 수정된 메이크업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끔 바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기름이 잘 지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수정한 부분을 웨든 드라이 기법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청아 씨는 아무래도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하고 속눈썹도 굉장히 또렷하게 붙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기 씨가 베이스를 조금 과도하게 얹는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색조를 입힐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색조 메이크업을 진행을 할게요. 지금 슬기씨가 얹은 컬러, 그 코랄 컬러죠. 코랄 컬러를 그대로 이용해서 좀 더 과도하게, 무대스럽게 얹어볼게요. 컬러감이 짙을수록 바른 다음에 그 주변을 최대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해줘야 짙게 얹어진 부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같은 컬러로 언더도 진행할게요. 청아씨는 대체적으로 펄감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펄감이 많은 제품으로 눈 앞머리와 그리고 눈두덩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컨셉마다 다르겠지만 보색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보색 컬러를 많이 사용해서 조금 튀고 특이해 보이게끔 무대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청아씨 메이크업 중에 정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치면은 앞머리를 살리는 거랑 속눈썹을 굉장히 다닥다닥 붙이는 속눈썹을 일반 분들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한올한올 붙인다고 치면은 청아 씨는 약간 마스카라가 떡진 것처럼 하는 게 청아 씨만의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슬기 씨한테도 약간 속눈썹을 과도하게 붙이는 걸 진행해 볼게요. 아이라인은 차가운 블랙 컬러로 상승형 눈꼬리가 약간 벌어져 보이게 만드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건 눈이 확장돼 보이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안 어울리는 사람한테 하면은 눈이 굉장히 억지로 뒤트임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슬기 씨는 어쨌든 컨셉 자체가 청아기 때문에 청아 메이크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젠 눈을 뜬 상태에서 잡을게요. 눈꼬리는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상승형 눈꼬리로 진행을 했고요. 자, 이쪽 눈을 마스카라와 속눈썹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 메이크업도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아씨는 속눈썹을 덕지덕지 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슬기도 덕지덕지 붙여 한번 붙여볼게요. 속눈썹은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덕지덕지 만드는 역할을 마스카라가 더 해줄 거예요. 속눈썹을 지그재그로 두 겹으로 붙이고 있어요. 속눈썹이 마르는 동안 위쪽으로 힘을 줘서 속눈썹이 완전히 위로 꺾이게 만들게요. 속눈썹 베이스를 이용해서 기존 속눈썹하고 어우러지게끔 하나로 통일해줍니다. 그리고 이 속눈썹 베이스는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제형이기 때문에 떡지게 만드는 효과를 내기에 참 좋아요. 일부러 양을 양껏 발라서 속눈썹들을 서로 뭉치게 만드는 거죠. 열을 가해서 바싹 올려줄게요. 속눈썹을 붙인 뒤 부족한 음영감과 그리고 라이닝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양쪽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는 뭐 일반적인 메이크업 그리고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방식이었는데요. 청아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특별할 게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펄 잔치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이 펄은 어떻게 자칫 잘못 쓰면 굉장히 과해 보이고 부어 보이고 그리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예쁘고 자잘자잘한 펄들이나 그리고 크지만 촌스럽지 않은 글리터들이 잘 나와서 그런 제품들을 잘 활용하면은 아이돌 메이크업처럼 화려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펄이에요. 글리터지만 굉장히 입자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펄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작은 펄이 작은 글리터여서 이거는 1차 베이스용으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2차 글리터입니다. 2차 글리터는 보시면 지금 1차로 발랐던 것보다 확실히 입자가 훨씬 더 커요. 이렇게 입자가 큰 글리터들은 그냥 무턱대고 바르게 되면 겉돌거나 날리거나 그리고 또는 눈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굉장히 부어 보일 수 있으니 꼭 면봉에 덜어서 양을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2차 글리터까지만 했는데도 굉장히 화려해지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마지막 글리터 한 번 더 얹겠습니다.
2차 글리터를 보시면 그냥 입자가 눈에 다 보일 정도로 큰 글리터예요. 입자가 큰 글리터는 하나하나 이 입자를 떼어서 붙여줘야 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모양을 조금 생각해서 디자인을 고안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제품들을 무턱대고 그냥 눈에다가 막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이거 글리터가 시야에 잘 보이세요. 눈앞에 글리터가 아른아른. 지금 보이시면 글리터가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무턱대고 양 조절 못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좀 더 안정감 있는 글리터를 위해서 드라이한 제품으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섀도우를 할 때 말씀드렸던 눈꼬리에서 눈꼬리가 벌어져 보이게 만드는 형태의 언더 섀도우. 삼각존을 원래는 삼각존을 이렇게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채워버리는데 이제 청아 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벌려버리세요. 이렇게 벌려서 눈이 뒤가 확장돼 보이게끔. 그래서 삼각존 부분은 채우지 않고 여기는 같이 벌어지도록 윗 라인이랑 맞출게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언더 라인 끝쪽을 더 벌려주세요. 아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슬기 씨 근데 평소에 하던 거랑 완전 다르게 메이크업을 진행했는데 혹시 어떤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쌤한테도 받을 때 항상 연하고 순한 메이크업만 하다가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해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아직은 좀 어색한데 잘 어울리나요? 저는 슬기 씨한테 순한 이미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섹시한 이미지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블러셔랑 립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슬기 씨 같은 이제 얼굴에는 되게 사랑스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엽게 애플존에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려주듯이 블러셔를 하면은 실패하지 않고 귀여움을 조금 귀여운 이미지를 조금 만들 수 있어요. 블러셔 할 때 주의할 점은 코 밑으로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얼굴이 전체적으로 주저앉아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져요. 풀립을 바를 때는 빠르고 간결하게 그리고 매트립을 바를 때도 빠르고 간결하게 입꼬리에서부터 끌어당기듯이 내려갈게요. 입술이 얇으신 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오버립을 할 때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무조건 입술 밖으로 내보낸다고 입술이 넓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선 쪽으로 안쪽으로 명암도 많이 줘야 하고 그리고 입술 이 중간, 인중 부분 이 부분을 메꿔줘야 입술이 두툼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글리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정 메이크업으로도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변신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슬기 씨 오늘 오셔가지고 메이크업 받은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오랜만에 쌤한테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청아님 메이크업을 또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이제 내년에 좋은 음악이랑 또 뮤직비디오 이렇게 촬영도 하고 많은 콘텐츠들도 찾아올 예정이니까 얼른 터키 팬분들도 뵙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청아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